올모리아 사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세계 빅5와 함께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비너스 모델 테너. 비너스 모델 테너를 여러분들에게 신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색소폰 전문점 모카키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색소폰의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부리고 있는 색소폰 빅5. 색소폰의 빅5는 캐논볼, 그 다음에 볼모리아, 셀마, 야마하, 야나기사와 이 다섯 가지 모델들이, 다섯 가지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모델, 새로운 신모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비너스라는 모델인데,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힙니다. 색소폰에 있어서 품질의 척도는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첫째, 같은 가격대에 비해서 얼마나 품질이 뛰어난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엔진 배기량을 가지고 현대 자동차가 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가, 그 다음에 벤츠가 좋은가, 뭐그 다음에 또 BMW가 좋은가, 뭐 이와 같이 이렇게 비교하게 될 겁니다. 색소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격대에 보시다시피 볼모리아 비너스 모델은 이와 같이 이제 생겨보였는데, 브론즈 도금을 해가지고 키는 실버 키입니다. 이렇게 해서 L톤은 저희들이 660만 원, 테너는 760만 원인데요. 이와 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빅5와 함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신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저희 모카학기도 신모델을 서울의 인사동 지점과 모카학기에 이제 저희들이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을 가지고서 제품을 보지 말고, 이 가격대, 엘토 같으면 660만 원짜리 제품과 다른 제품들, 뭐 이렇게 셀마가 더 품질이 뛰어난가, 야나기사와가 그 가격대에 뛰어난가, 또 그리고 야마하 가격대가 거기 뛰어난가, 어느 것이 더 품질이 뛰어난가, 어느 것이 더 운지가 편안한가, 어느 것이 더 울림이 더 풍부한가, 어느 것이 더 가벼운가, 이런 것식으로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볼모리아 회사가 정말 한국의 색소폰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색소폰 매니아분들은 정말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들이 대한민국의 색소폰 매니아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음색,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을 만들었습니다. 실버 키를 도금해서 구리 성분을 많이 넣어서 아주 가볍게, L톤은 268g, 테너는 352g인데 정말 가볍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엄청 편안하고 소리는 고음과 저음이 정말 아름답게 잘 납니다. 그래서 세계의 빅5, 캐논볼, 셀마, 볼모리아, 야마하, 야나기사와 이 가격대의 제품들에게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가성비가 뛰어난가, 어느 것이 더 운지가 더 편안한가, 어느 것이 고음과 저음이 잘 나오는가 하면 비교해보고 살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제 색소폰은 익숙한 브랜드 앞에 그것을 좋다고 인정하는 시대가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생산진 가지고 따지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소리가 좀더 아름답게 나오고, 좀더 소리가 풍부하게 나오고, 어떻게 소리가 고음과 저음이 잘 나오는가. 이것이 바로 그 회사가 지향하는 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모리아 사가 2025년도 저희들이 6월 출시될 제품을 미리 앞당겨서 저희들이 5월 그 말에 이제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서 오늘 이제 비로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들이 이제 색소폰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뭔가 소리가 울림이 풍부하고 부드럽게 나오고 기가 막힌 제품을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은
예산이 든다 하면은 엘토는 660만원, 테나는 76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셀마 사과, 야나기사와 사과, 야마하 사과, 캐논볼 사이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 서울 인사동 지점과 목화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딱 한 자리에 비교해 놨습니다. 야나기사와 같은 경우는 질이 잘난 제품들을 바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소리 내볼 수 있고 되나 있고 야마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마 리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소리가 잘나고 연주 잘하기 위해서 악기를 사는 것이지 내가 진 걸 누가 알아준가? 내가 진 걸 누가 알아준가? 뭐 조금 불다가 뭐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가지지 말고 연주 잘 되는 희열의 가치가 진정한 품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볼모리아가 최신형 모델을 선보이면서 세계를 그야말로 시장을 휩쓸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놓는 이 제품이 바로 볼모리아 신모델 비너스 모델입니다. 볼모리아 비너스 엘토 테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서 보시고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거나 이번에 살 때 최고를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서슴지 마시고 볼모리아 비너스 엘토와 테너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제품을 소상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